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전국 최강의 대학 스포츠 클럽을 가리는 진검승부 혈전. 지금부터 강원도 횡성 베이스볼 파크에서 열리는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야구대회 백석대 칼로스와 경북대 스트라이크의 준결승 제2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석대 칼로스 공격 라인업 1번 이창호, 2번 장동건, 3번 유일한, 4번 박재권, 5번 임종호, 6번 허승훈, 7번 장혜원, 8번 안윤기, 9번의 장승원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북대 스트라이크의 수비위치입니다. 좌익수 이재훈, 중견수 이승진, 우익수 조용은, 3루수의 김준영, 유격수 정광열, 2루수 김세훈, 1루수 조민욱, 장원영 투수와 조영준 포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구 받아쳤습니다. 왼쪽 3루수 뒤를 뚫어놓습니다. 2사 2후 유일한 선수의 안타. 입니다만은 예. 굉장히 안정된 제구력을 바탕으로 맞춰잡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1루 주자 유일한 선수의 도루 성공 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단양 좋죠. 예. 자, 몸쪽에 깊숙한 코스 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세종대와의 경기 때 그리고 백석대는 어제 원광대와 강원대를 잡아낸 바 있습니다. 왼쪽에 워킹 타고 3루수 잡아서 1루 선택합니다. 1루에서 아웃. 자, 경북대학교 스트라이크 오늘 공격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톱 타자는 정광열 선수가 나오고 있고요. 2번에는 김세훈, 중심 타선 라인 3번 김동현, 4번 조민욱, 5번에 조영준 선수가 나왔습니다. 6번 이승진, 7번 조용훈, 8번에 이재훈, 9번 김준영, 10번에는 투수로서 장원영 선수가 또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백석대학교의 칼로스의 수비위치입니다. 외야부터 좌익수의 장승원, 중견수 박재권, 우익수엔 안윤기, 내야진에는 3루수의 장혜원, 유격수 장동건, 2루수의 이창호, 1루수의 허승훈, 임종호 투수와 유일한 포수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양팀의 투수력 싸움이 굉장히 좀 초반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2구 타격 잘 맞춘 타구입니다. 왼쪽. 하지만 좌익수 정면에 걸렸습니다. 원아웃. 네, 그래도 이 심판 판정에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예. 자, 배트를 짧게 쥐고 있는데 몸쪽 골라내면서 스트레이트 볼넷. 이 야구 경기의 경우는 이 선수 출신,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수들은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요. 예. 자, 김동현 선수의 타구인데 라인 안쪽에서 잡아냈습니다. 쳤습니다. 오른쪽 뻗어가는 타구 우중간 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뒤에 펜스를 직접 때립니다. 1루 밟고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전도타자 허승훈의 1루타. 자, 지금도 담장을 거의 넘어갈 뻔했던 큼지막한 타구였는데 깊은 곳 우중간 쪽으로 타구를 날렸는데 펜스를 지금 직접 맞히고 나왔거든요. 예. 그것도 이 펜스 위쪽에 어떻게 보면은 뭐 철망이죠. 자, 지금 느린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뭐 우익수 조용훈 선수가 한참을 따라가 봤습니다만 잡을 수 없는 위치에 떨어졌습니다. 네, 이 펜스 위에 설치된 녹색 철망을 또 자, 그리고 1루 주자가 3루까지 노린 사이 3루에서 도루 성공. 장혜원 선수는 뭐 경상학부 1학년 선수입니다. 끌어당긴 타구 왼쪽 3루수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3루 주자 그대로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경기에 첫 7점이 나왔습니다. 쳤습니다. 왼쪽 3루수 키를 넘어가면서 안타. 자, 2루 주자 뛰었고 하지만 2루 정면 2루에서 아웃. 그리고 1루엔 뿌리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면에 걸리면서 직선타로 물러났습니다. 1루 주자 뜁니다. 2루 뿌려봅니다만 2루에 도루 성공. 이 경기에서 또 투수로 뒤에 나와서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맞게 되었고 승리 투수가 된 적도 있어요. 때렸습니다. 오른쪽 먹힌 타고 우익수 따라갑니다. 우익수 조용훈 뒤로 조용훈 뒤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허물어 득점. 2루 주자까지 허물어 들어옵니다. 자, 그래 1루 주자 3루까지 갔고 타자 주자 장동건의 2타점 적시타 점수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계 플레이가 공이 뒤쪽으로 빠진 사이에 3루 주자까지 허물어 들어옵니다. 점수 4-0 백석대 칼로스의 넉점째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 백석대의 공태 마운드입니다. 때립니다. 오른쪽 1, 2간을 뚫어놓는 유일한의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았고 홈까지 허민. 유일한의 1타점 추가 적시타. 점수 5-0이 됐습니다. 조용준 선수 일단 송구 능력은 상당히 좋긴 하네요. 예. 자, 박재곤의 타구는 하지만 유격수 정면에 걸리면서 상대 실책으로 득점을 성공을 하는 백석대 칼로스입니다.
자, 지금은 뒤쪽에 중견수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홈런퍼 투런 홈런 임종호. 점수 7대 0이 됐습니다. 자, 홈런을 다 보네요. 예. 대학교 동아리 야구 대회에서 홈런포가 나왔습니다. 이 경기장이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예. 좌우 96m, 센터도 120m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 이 어떻게 보면은 뭐 프로 규격과도 거의 뭐 다르지 않은 정규 경기장에서 홈런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백석대학교 칼로스의 타격감이 상당히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종호 선수의 투런 홈런이 장식이 되면서 점수 7대 0이 됐습니다. 자, 지금 거의 뭐 라이너성으로 날아갔던 타구인데 중견수 이승진 선수가 추격을 했습니다만 이미 담장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아, 네. 선수 뜨고 있어요. 예. 쳤습니다. 왼쪽 3루수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1루에 뿌릴 수 없습니다. 3루 주자 허승훈의 득점. 점수 8대 0 백석대 칼로스. 민감 있게 몸쪽으로 승부를 펼치고 있어요. 높은 공에 헛스윙 삼진. 하지만 그 사이에 두 명의 주자 한 베이스씩 얻어냈습니다. 2사 주자 3루 아이로 풀카운트 승부. 바깥쪽 볼넷. 이 공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이재훈 선수의 볼넷 출루가 되면서 2사 주자 말로 한꺼번에 뽑을 수 있어요. 좌석에 9번 김준영 때렸습니다. 먹힌 타구입니다. 유격수 중견수 그 사이에 떨어집니다. 안타. 3루 주자 2루 주자까지 모두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김준영의 2타점 적시타. 반격을 시작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8대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김준영 선수는 무리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네, 잘 안타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예, 또 하지만 플라이가 됐죠. 초구를 건드려봤던 정광열 쪽에 들어서고 있는 장승원 다시 승부합니다. 자, 공 높게 들어가면서 볼넷. 자, 선두 타자 장승원 선수에게 볼넷을 내주게 됐습니다. 자, 투앤투에서 자 몸에 맞았습니다. 아, 예. 최준호 선수도 힘드네요. 자, 아, 선수들 아무리 뭐 투지도 좋지만 네. 자, 1호 주자 3루까지 노리면서 들어갑니다. 그 사이 1루에 있던 주자도 1호까지. 자,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아웃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예. 장동건 선수의 타점 기회 3-2의 풀카운트입니다. 아. 자, 바깥쪽 일단 볼이 됐는데 공이 뒤로 튄 사이에 3루 주자가 홈까지 내달리면서 득점. 점수 9대2가 됐습니다. 아, 지금은 뭐 폭투도 지금 또 네, 계속 달리고 다시 있어요. 다시 1루 주자 1루까지 갔습니다. 하고 있어요. 3구 타격 밀어내면서 오른쪽에 떨어뜨립니다. 안타. 3루 주자 홈인.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재권의 2타점 적시타까지 추가가 되면서 점수 11대2가 됐습니다. 타점이 있었던 장혜연 초구부터 건드립니다. 내야에 갇힌 타구 3루수 김준영이 이 타구를 놓쳤습니다. 자, 지금 홈에 던져야죠. 그렇죠. 홈에 아웃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좀 본헤드 플레이인 것 같은데 네. 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루 주자가. 자, 2사 만루가 됐습니다. 밀었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라인 사이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장타 코스. 3루 주자 득점. 2루 주자까지 득점. 2타점 적시타입니다. 자, 점수가 이렇게 되면 더욱더 벌어지게 되는 양팀. 자, 백석대학교의 13번째 득점이 올라갔습니다. 동생인데 장원영 마이 제5구째 변화가 없습니다. 볼넷 출루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예. 4회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은 하지만 중견수 정면에 걸리면서 3아웃이 됐습니다. 찰루말루. 타석이 2번 타자 김세훈 선수입니다. 끌어당겼습니다. 왼쪽. 자, 하지만 먹힌 타구 좌익수 정면에 잡혔습니다. 원아웃. 자, 지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이 대회를 운영하는 스태프들도 역시 이 대학생들이에요. 예. 선수입니다. 자. 당겼습니다. 멀리 뻗는 타구 하지만 빗맞은 타구 좌익수 위치 포착. 낙구 지점에서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일본의 유명했던 야쿠르트 스왈러스의 푸르타 선수가 또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공이 뒤쪽으로 튄 사이에 1루 주자 2루까지 노리면서 2루에선 아웃됩니다. 2루에서 아웃. 자, 다시 강한 어깨를 자랑하는 유일한 포수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완성시켰습니다. 대단한데요. 예. 벌써 이 도루를 두 번이나 저지했어요. 아, 어깨가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경북대학교 스트라이크 팀 입장으로서는 분위기가 좀 차갑게 식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어문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유일한 선수인데요. 예. 좀 일찍 야구를 했으면 글쎄요. 지금 좀 뭐 프로에서도 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노바운드 송구였습니다. 게다가 물론 지금 주자의 주루 플레이가 굉장히 어설프기는 했습니다. 뭐 제대로 슬라이딩을 하지도 못했고요.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마운드는 권영석 1학년 선수가 지키고 있는데요. 자, 1루 주자 유일한 1호까지 도루 성공. 오늘 하나의 안타 그리고 한 차례 몸에 맞는 공이 있었던 허승훈. 3루에 송구가 뒤로 빠지면서 3루 주자 득점. 다시 한 점을 보태고 있는 백석대학교 칼로스입니다. 15-2. 주자 3루와 2루입니다. 쳤습니다. 왼쪽 잘 맞춘 타구.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허민, 2루 주자까지 허물어 들어옵니다. 장혜연의 2타점 적시타. 점수 17-2가 됐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생겼습니다. 1루 주자 다시 뜹니다. 2루까지 도루 성공하면서 두 명의 주자 득점권. 뭐 타자 1순을 뭐 두 번이나 한 백석대 칼로스인데 그 와중에도 아직 안타가 없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포수가 포구를 실패했고 3루 주자 쇄도하면서 홈까지 홈에서 태그 아웃됩니다. 홈에서 태그 아웃. 아, 지금은 네, 김동현 선수 물론 뭐 폭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홈에 들어와서 이렇게 태그아웃 시키는 모습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4실점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는데요. 예. 밀어낸 타고 오른쪽 우익수 방면. 우익수 안윤기 선수의 글러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아웃. 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변칙적인 투구폼인데 쳤습니다. 투수 앞당볼 박재곤이 잡아서 1루에 가볍게 뿌립니다. 투아웃. 네. 어제는 좀 조금만 던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구가 흔들리게 되면은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은 당긴 타고 오른쪽 2루수 잡아서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최종 점수 17-2. 백석대학교 칼로스가 무려 15점 차의 간격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세레머니는 월드시리즈 우승이네요. 예. 숨쉴 때가 만만치가 않아요. 예. 굉장히 재밌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